오늘 콘텐츠와 플랫폼 주들의 국내 기업 실적 발표 주목되고 있습니다. CJ&M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인데요. 자, 이렇게 공매도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저 PBR이라든지 가치주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떤 전략이 주요할지 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날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? 일단 뭐 아주 강한 상승 아니지만 강보합 정도 좀 출발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네. 일단 이제 그 미국이 사실 그 옐런 재무장관이 갑작스런 이제 금리 인상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진화에 나서는 이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뭐 나스닥이 조금 빠지긴 했어도 다우가 지금 3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최근에 좀 재개가 됐는데 보면 공매도 영향 역시 좀 약간 시총이 그래도 좀 작은 기업들한테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 오히려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이 좀 미리 선조정 받았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이 없이 오히려 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좀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는 좀 긍정적이고 또 지난 화요일날 사실 오전만 해도 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좀 무너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도 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또 오후장 들어서면서 저가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잖아요. 이제 그런 걸 보면 증시는 확실히 그 하방은 좀 단단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느 정도 공매도가 나온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방어하려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을까 싶고요. 다만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 그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이틀간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성장주들은 조금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가치주라든가 또 경기 민감주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 어린이날인데 참 그 많은 분들이 외출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보면 서비스업과 관련된 이제 소비주들, 뭐 유통업종 같은 그런 소비주들이 오늘 시장을 조금 더 주도하면서 일단 기술주 조금 쉬고 가치주와 소비주가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은 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저도 어제 동대문구에 장난감 도매점에 가봤는데 굉장한 인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. 다들 네. 마스크를 하시고 이렇게 선물을 사러 나오셨던데요. 자, 어제 전 거래일에 이제 양대 시장은 일단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을 좀 소화하면서 양대 지수가 60일 이평선을 지켰습니다. 오늘 강보합으로 예상해 주셨는데요. 아, 그렇다면 오늘장의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지 전략 주시죠. 네, 그러니까 지수가 사실 뭐 3,200 넘어서 한 3,300 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. 왜냐하면 이제 국내 뭐 공매도도 좀 재개된 상황에서 미국의 뭐 기술주들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뭐 당분간 박스권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좀 좋은 기업들 계속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역시 올라갈 때 따라서는 거는 크게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지수가 한쪽 방향으로 좀 그 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위아래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역시 좀 하락이 나올 때 특히 하락이 좀 심화될 때 저가 매수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을 그래도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배경은 기업의 이익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주 그 순이익 컨센서스가 나오거든요. 예상치가 나오는데 한국이 지난주에만 해도 전 세계 글로벌 증시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한 4% 정도 이익 증가율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. 또 고객의 탁금이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왔죠. 지금 77조까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. 하루 만에 20조가 늘어났거든요. 물론 이제 SKIET 환불금이 좀 들어온 영향도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CMA 잔고까지 지금 급증을 한 상태인데 이 두 개 합쳐가지고 단기간에 40조가 늘어났거든요. 이게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수급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증시가 하락할 때 또 개인들이 충분히 방어할 여력은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그 1월 달에 우리나라 PER이 15배가 넘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12배가 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은 증가하는데
지수 레벨은 당시 1월보다 좀 낮은 상태다 보니까 저평가 메리트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그 국내 증시 지금 주도주가 사실은 없거든요. 뭐 작년에 BBI지 올해 이제 4월까지는 뭐 철강 조선 같은 민감주가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섞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한쪽에 대한 쏠림보다도 적절히 분산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가 뭐 2차 전지만 좋아서 2차 전지에 집중을 한다거나 아 이제 조선주가 좋다고 하니까 조선주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잘못하면은 이제 엇박자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조금 분산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성장주들 기본적으로 계속 좀 그 일정 부분 포트를 유지하시면서 이제 하반기에 좋아지는 게 뭐 면세점, 편의점 어제 뭐 많은 분들 외출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. 편의점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서는 역시 그 조선주가 좀 큰 사이클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포트를 민감주, 성장주, 뭐 소비주,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다변화 하셔가지고 조정시 한번 포트를 한번 재구성해보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